자, 그리고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전망에 있어서 지금 상반된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광풍과 관련해서 뭐 주식시장 내에 시사점은 없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시장 내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뭐 대체 투자, 대안 투자,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우리 시장에 많이 지금 구현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왜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배경과 그 가격 상승 배경이 소위 말하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올해 들어서만 뭐두 배, 세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대표적인 가상화폐의 어떤 그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 주요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가상화폐로서, 그러면 화폐로서의 인식,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가상화폐, 투자 자산으로의 어떤 그 시장 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까지도 하고 있다는 부분.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라면, 현금성이 가능할 것이냐, 현금성이 얼마만큼 용이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유동성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가상화폐가,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익명성. 이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거래 단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지만, 마지막 현금화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익명성이 절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서 다소간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희석되는 그런 모습들이, 익명성의 장점이 다소간 희석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유동성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왜 가격 상승이 있었느냐? 주요국 정부가 이 부분을 화폐로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뭐그 화폐로서의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놓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그 거래량, 거래 규모가 10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미 접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화폐로서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치솟게 만드는 기본 배경이 됐었는데, 화폐가 가져야만 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변동성이 없어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에 한달 사이에 두 배, 세 배가 움직인다면, 이것이 과연 화폐로서의 인정할 수 있을까의 여부,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유동성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안정성과 변동성 부분,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화폐로서의 인식 가능성, 이 변동성, 안정성은 확보가, 유동성 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러기에 다소간의 시장 내에서 가상화폐와 투자 자산, 다소간의 혼란 양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